동댕이동 짜로짜로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핑크 타워 오브 헬 와우 빙구 빙구 어 뭐야 물어서 핑크요? 핑크 빙구 야 근데 이 밑에 이 줄들은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안내 이거 같아 이거 혹시 그건가? 그 모델들 그 워킹하는 그 뭐지? 런웨이라 그러나? 런웨이 맞지? 어 맞아 어, 맞아 그건가? 땅땅땅땅 우 아 땅땅땅 올라가자 난입 한다고? 야 우리 각자 어? 탑 모델들은 각자 구역을 지켜야 하는 법이야 어 혹시 한 번 안 죽나? 오 어? 아예 안 닿는데 피가? 아니 피가 안 다르는데? 아니야 그거 시간차야 너 나중에 닿을걸? 오 이 친구 근육질 어 근육질 친구 사라졌다 나 왜? 완전 많이 밟았는데? 괜찮아 이거 아까 밟아보니까는 좀 렉이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오. 나 진짜 안 닳았어 아직도 어 이거 무슨 그거 같다 자일리틀 검 어 인정인데 야 이거 뭐야 핑크 타워라더니 왜 이렇게 다 뭐 하얀색이 나오고 보라색이 나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냥 타워 배경만 핑크면은 핑크 타워인가? 아 너 공격하는 거야? 아야 그게 아니고 핑크 등장 예스 어 나 근데 이런 핑크 말고 조금 연한 거 더 좋아하는데 맞아 이런 진한 핑크를 우리 자르는 안 좋아합니다 어 이거 더 진해 와우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너 좀 천천히 와 맨날 빨라 혼자 어 뭐야 너랑, 이 사다리 뭐지? 너랑 비슷한데 어 사다리? 아 이게 어? 회오리를 해서도 볼 수 있었네 아 싫어 나도 그냥 위로 편하게 올래 어 위로 오는 게 더 편해 오 야 이거 블록이 왜 만들어지다가 말았다가 막 잘리고 막 그런 거 같지? 어 살짝 무서웠어 지금 아 배 먹었는데? 어 가장 진한 색 핫핑크 오 여기 글씨 써있어 핫핑크 핫핑크가 답이라는 건가? 여기 어 핫핑크 답이야 설마 또 여기도? 또 답 어 오 대박 옛날에 핫핑크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지 라떼는 나오는 건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핫핑크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야 좋아 이쪽으로 가면 또 그럼 저렇게 이렇게 색깔 설명해주는 뭐 저런 게 나오는 건가? 밑에는 없었나 그런 게? 어 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 오 이거 걸어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프다 핑크색 어. 색깔마다 핑크색 어. 아, 아니 색깔 이렇게 알려주면서 무슨 색인지 어. 아니면 맞추던가 해가지고 어. 타워 만들면 좋겠다 근데 꿀밤이는 진짜 아이디어 뱅크거든? 근데 실천을 못해 근데 핑크 타워는 하도 많아가지고 뭐 딱히 우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해 근데 핑크 타워가 많은 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 아닐까? 그럴까? 그치 근데 솔직히 그거 민트 초코도 하면 인기 많을 듯 인정? 어 민트 초코도 엄청 많아 타워가 맞아 엄청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여러분들 이야 핑크 타워랑 민트 초코 만들지 말고 꿀밤이 자루 타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욕심쟁이여서야 모든 로블록스 게임이 꿀밤이 자루타워로 도배되는 그날까지 좋아 그러면은 이거 점프랩이 아니더라도 오 뭐야? 설마 저기라고? 호이 오 원숭이가 된 게임이었어 점프랩이 아니더라도 뭐 어 점프랩이 아니더라도 막 그런 노가다 게임 같은 거에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 인정 우리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아, 나 그리고 그 상점에 그 미니 이렇게 어깨에 따라다니는 그거 있잖아 어 거기에 솔직히 나 나오고 싶어 나도 난 바로 내가 어깨에 하고 싶어 아 다시 왔어 여기로 뛸까 여기로? 회오리로 잘 뛰면서 가자 자라 거기 말고 여기서 뛰자 거기 사다리 때문에 아 그럴까? 어 나 무서워서 어 근데 저기 날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제작자분이신가? 그니까 야 나 아까 말할라 했는데 아 그래? 이렇게 해서 거기 누군가 있었구나 어 호이 어
이거 마시멜로 건조 어? 마시멜로 조각 같아. 어? 인정. 오호 너 먹어봤어 그런 거? 응 나 먹어봤어. 나 그거 먹고 싶어서 해외 배송 시켜서 먹어봤어. 아 어때 맛있어? 아니. 왜냐면 뭔가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어, 우리 그, 꿀범이 오레오즈. 어, 아 그런 맛일 줄 알았는데 그런 맛이 아니었어? 어. 어, 아, 나 들었던 것 같다. 응, 응. 되게 맛있고, 응, 응. 이상한 냄새가 안 나잖아. 응.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그거는 조금 뭔가 냄새가 났어. 아, 근데 원래 그렇게 무더기로 시키면 좀 냄새가 나더라, 항상, 그치?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나도 예전에 크랜베리였나? 크랜베리. 어, 콩크루트? 맞아, 맞아. 그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크랜베리를 이제 잔뜩 시켰는데 와 진짜 막 이상하게 냄새나고 뭔가 맛도 좀 다른 것 같고 막 뭔가 시큼한 맛이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못 먹고 버렸거든? 뭐야 이거 조심해야 돼. 자루야 너 나랑 진짜 응. 똑같다. 왜 너도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 아몬드랑 막 견과류 어, 들어있는 거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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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거 크랜베리 먹고 반해서 세 봉지 시켰거든? 어. 크랜베리를 한 봉지도 안 먹었어. 그거 뭐 큰일 났어. 나 이거 나 안 맞아. 어떡하지? 아, 그거 안 맞아? 맞았다, 맞았다. 자자자자. 좋아요, 좋아요. 가자. 어, 좋아.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우리 나 좀 지금 안정 뭐라 그래야 되지? 마음이 좀 안정감이 생겼다고 할까? 좀 안심이 된다고 할까? 왠지 알았다.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제작자님이 올려줄까봐 그러지. 아, 맞아 지금 설레고 있어. 그래서 제작자님 찬스! 절대 올려주지 말라고 해야지. 아 왜? 그럼 나도 꿀밤이 떨어지면 절대 올려주지 말라 할 거야. 난 떨어지지 않아. 어 저런 사람이 원래 제일 먼저 떨어지고 좀비물 같은 데서도 저렇게 나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뒤지죠? 아이고. 나는 천재 고수라 절대 안 떨어져. 오, 오. 살짝 살짝. 천재 고수요? 응. 어때? 좋아 보이는 거는 다 갖다 붙이니까 되게 조잡스럽다. 그러면은 고수 천재는? 고수 천재요? 근데 이거 진짜 마시멜로 색깔 같다. 이거 봐. 이거 이 색깔 그 너 딸기 어! 레드 오레오즈 알아?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마시멜로가 분홍색이야. 거기는? 거기 분홍색 들었어. 마시멜로. 와 먹고 싶다. 잠깐만 내 기억 조작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내 취향 아니었어. 오레오즈 별로 그거 난 별로더라. 와 색깔 이쁘다. 예. 뭐야 이거가? 어 나 이런 색깔 좋아. 또 지 색깔이라고 좋아하네. 어 아닌데 내 색깔이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 색깔이라니? 나 취향 아닌데? 찍찍. 야 근데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되게 높아. 오. 아직도 멀었어. 뭐하냐 너? 아 좀 이 거울이가 아니야 스네이크. 이거 뭐? 스네이크. 근데 그게 밀릴 수도 있어. 아니면? 거리가 대빵 멀지 않아? 뭐가?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멀어 보여. 호라색이다.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너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 말 진짜 심하다. 엄마 조심해. 너는 왜 안 좋아해? 네 색깔 나왔는데. 저건 내 색깔이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쟤 피가 계속 따라. 이거 뭐지 이거? 와 아 비춰준다 이거 대박. 와 대박. 와 이거 비춰줘. 우와. 그니까. 뭐야 저거. 봐.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오 지나간다. 오. 아 안 낚이네. 왜? 난 거기서 요리했거든. 아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까비. 아니 근데 저거 회오리 저거 회복 되게 츤데레 같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주면서 그냥 은근슬쩍 딱 피치워주는 그런 멋진 오빠 같다.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 잘해요. 아 이거 피가 단다는 그런 암신가봐. 여기 지나오면서 피 달았거든? 아, 와, 짱이다. 시청자님 착해. 오, 뭐야. 아, 제작자분이시구나. 나 여기 서 있어가지고 아. 동상인가? 했는데 숨 쉬고 있었어. 아, 근데 미안한 동상이야. 야! 올려주지 말라 그래야겠다. 제작자님! 올려주지 마세요. 아, 싫어.
절대 올려주지 말라고 해야지. 아 왜? 난 떨어지지 않아. 절대 올려주지 말라고 해야지. 아 왜? 난 떨어지지 않아. 절대 올려주지 말라고 해야지. 아 왜? 난 떨어지지 않아. 제작자님 꿀밤이 좀 올려주세요. 유유. 천천히 올라와. 제작자 찬스는 이제 없어. 알았어? 알았었는데! 아, 야, 어? 뭐라고? 알았었는데?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예스! 다 왔다. 와, 껍데기! 와, 요 위로 더 저만큼이 높이가 생긴다고? 왔다. 진짜 높겠다. 엄청 높은데?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함께 핑크타워 오브엘 한번 해봤는데 와 미완성인 줄도 모르고 했는데 엄청 높았어. 뭐하니?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